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전의 이진우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전의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아주 유쾌하고 또 명쾌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라진 수술 흔적, 동료의 실수로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바람난 친구의 남편, 상사의 폭언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궁금해하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법과 관련된 상식을 짧고 굵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요일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해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률을 살펴보는 법률 인사 함께 할 텐데요. 변호사님 오늘 함께 알아볼 법안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알아볼 법안은 이제 데이트 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근데 이 법은 현재 제정된 법률은 아닙니다. 네. 네,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법률이고 아마 다음 국회에서는 제정이 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법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은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또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단법인 한국여성의 전화가 작년 한 해 동안 보도된 사건을 이제 조사한 결과 작년에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으로부터 살해를 당한 여성이 138명, 네. 살해를 당할 뻔한 살해 미소로 인해서 목숨을 이제 건진 그 여성분들이 311명이라고 이제 발표했습니다. 네. 연인 관계인 남성한테 살해를 당하거나 살해를 당할 뻔한 여성이 하루 평균 1.23명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네, 그렇군요. 데이트 폭력이 지금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만큼 또 이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이트폭력에 관해서 알아보고 데이트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가능성 그리고 필요성, 향후 전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먼저 데이트폭력이 그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데이트폭력은 이제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모든 부분에서 이제 폭력적인 행위를 말하는데요. 그 크게 이제 폭언, 폭행과 같이 어떤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물건을 빼앗는 등의 경제적인 요소 또는 이제 일상생활을 간섭하고 생활을 통제하고 이동을 막는 그런 이제 통제적인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결별 전후로 해가지고 데이트 폭력이 많이 일어난다고만 알고 계시는데 네. 이 교제 중인 상태에서도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바로 이제 데이트 폭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데이트 폭력에 이어서 이제 이게 교제 살인까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좀 경각심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동안 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최근에 뉴스에 보도되었던 몇 가지 사건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이른바 이제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사건으로 불렸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 5월 6일 이제 24세 최모 씨가 교제 중이던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결별을 이제 선언하자 네. 강남역 인근 건물의 옥상으로 불러내서 이렇게 칼로 무참히 이제 20차례나 목 부위를 찔러가지고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가해 남성은 이제 수능에서 이제 만점을 받았던 명문대 의대생으로 알려져가지고 더 큰 네.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데이트 폭력이 이제 꼭 이렇게 특정한 부류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또 의미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 사건이라고 또 이렇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3월 26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26세 김모 씨가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21세 여자친구 A씨와 그의 어머니 46세 B씨를 과도로 이제 휘둘러서 A씨는 결국 사망에 이르고 네. 어머니 B씨는 전지십주의 중상에 이르게 된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자신을 데이트 폭력으로 친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뭐 30대 남성의 사건, 심지어 예비 신부를 200차례 넘게 칼로 찔러가지고 살해한 20대 남성의 사건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데이트 폭력, 나아간 살인 사건까지 다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들으면서도 정말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수법이 이제 갈수록 좀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이런 교제 살인에 관한 그 처벌은 좀 더 강력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는 어느 정도 수위로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현재 이제 데이트 폭력은 이제 형법적으로 이제 그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행태로는 이제 폭행, 상해, 감금, 협박, 그리고 이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어떤 성범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두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이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폭력적인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위만 이제 폭행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손, 발로 때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을 밀치거나 강하게 땡기거나 끌고 다니거나 이런 신체에 대한 모든 유용력 행사가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상해가 발생한 경우, 어떤 신체 완전성이 훼손되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는데, 가해자가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상해를 한 경우에는 상해죄, 폭행을 하다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는 폭행치상죄가 되는데요. 네. 모두 이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안에 가두거나 차량에 강제로 태워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는데요. 감금죄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 상대방에게 어떤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준 행위는 이제 협박죄가 될 것이고요. 네. 데이트 폭력에서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행위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제 협박죄가 해당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나랑 헤어지면 이제 너희 뭐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그렇죠. 지인들한테 이렇게 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협박죄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어떤 구체적인 해악, 네. 그 너의 어떤 그 주변 사람이라거나 네. 너의 일상생활에 있어가지고 내가 어떠한 특수한 어떤 특별하게 특정해가지고 해악을 주겠다. 상대방이 어떤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것만 있다면은 쉽게 말해서 뭐 밤길 조심해라. 네. 그리고 너의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 다 협박죄가 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나아가서 이제 또 성범죄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에 이제 원치 않은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될 테고요.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이제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어떤 기습적인 키스나 포옹 등 어떤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죄에 해당되어서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위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강제로 또는 몰래 상대방의 신체를 함부로 찍어서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보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이제 성폭력 처벌법상 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이제 그 종류도 다양하고 그 형태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한국 여성의 전화가 올해 이제 그 3월에 발표한 자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네. 거하고 같은 자료인 것 같은데, 여기를 보면은 이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처벌이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보니까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가 13,939명인데, 이게 2020년 대비 55.7%가 증가했고, 그런데 이 중에서 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가 단 310명, 그러니까 2.2%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처벌이나 이렇게 좀 그런 게 힘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그 데이트 폭력이 이렇게 좀 그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또 그 막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네. 원인은 이제 데이트 폭력의 어떤 중대성이나 특별성을 이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법 제도를 이제 문제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데이트 폭력은 단순히 형법상의 처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네. 그 뭐 폭행, 협박 등 일반적인 이제 형법상의 이제 범죄로 다룬다면은 이게 경미한 처벌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은 폭행죄나 협박죄 같은 경우는 처벌하거나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는 어떤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뭐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이라든지 네. 협박이라든지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뭐 나중에 사과를 한다거나 협박을 해가지고 뭐 고소를 취하해달라, 신고를 네. 취소해달라고 하면은 거기 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일반적인 뭐 폭행, 일반적인 협박, 일반적인 감금으로 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이제 범죄가 중대하거나 어떤 2차 가해나 어떤 재범의 어떤 위험성이 없다고 보인다면 이제 구속수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좀 미흡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형법이라든지 기존 법으로는 좀 처벌하지 못하고 있지만 또 심각한 좀 그런 범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좀 상황이 지금 법규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현행법상 이제 형법을 보완해가지고 이렇게 폭력과 관련된 법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가정폭력 처벌법이나 네. 스토킹 처벌법, 그리고 여성폭력 방지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법조항들에는 이제 데이트 폭력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자면 이제 가정폭력 처벌법 같은 경우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부모나 자식 간의 어떤 그 범죄 가족 구성원에만 해당이 되고요. 네.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들을 상대로 따라다니거나 접근하거나 길을 막는다거나 하는 어떤 스토킹 행위만을 좀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집단 따돌림, 폭언, 폭행, 그리고 어떤 뭐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을 이제 피해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 규정하고 있는 범주가 너무 넓어가지고 데이트폭력 같은 경우가 이제 바로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폭력처럼 이제 연인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가지고 특별히 좀 처리해야 될 법률이 좀 필요한 것이죠. 네. 네,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그 형법상 처벌을 하는 것도 보면 그두분 사이에 어떤 그런 이제 연인 관계인 경우에는 좀 처벌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 좀그 연인 간의 뭔가 사랑 싸움이다 내지는 이제 좀 사생활이다 이렇게 좀 치부하는 면이 있어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요. 사실 이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 발의는 됐는데 지금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국회에서 데이트 폭력을 특별한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등의 어떤 법률 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가 됐는데도 네. 불구하고 현재 이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정이 되지 않고 계류나 폐기된 상태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지난 19대 국회부터 이번 국회 21대죠. 21대 국회까지 데이트 폭력 관련 법안이 이제 8차례나 발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현재 이제 제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이트북 이게 필요한 이유가 가해자의 분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해자를 직접적으로 분리할 수 있거나 가해자를 접근 금지한다는 등 어떤 적극적인 조치나 또 반의사불벌죄를 이제 데이트폭력 같은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를 하지 않는 등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된 법률이 필요해서 이게 네. 올라가 있는데 아직 되고 있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형법에서 뭐 제정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범죄와 또 중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네. 이중 처벌이 될수 있다거나 데이트 폭력을 어떻게 규정하고 데이트 폭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있어가지고 안 되는 측면도 있고요. 네. 국회에서 이제 적극적인 입법 노력을 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범죄, 강력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분하고, 있다가 네. 이게 다른 이슈가 오면 또 계속 잊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걸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뭐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어떤 데이트폭력 사건을 보더라도 필요성이 이제 중대하게 이제 올라오고 있고 사회에서 어떤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다음 국회에서는 아마 제정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더 이상은 좀이 법의 미비로 무고한 사람이 좀 희생되지 않도록 이 데이트 폭력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는 법률 인사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 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 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 저는 한 4년 전, 한 5년 전에요. 네. 아, 저기 을지로 있는 국립의료원에서 네. 코가 코뼈가 휘어갖고 네. 코뼈를 수술을 했거든요. 아, 네네. 코와 관련된 수술을 하셨다고요? 예예예. 예, 예. 네. 그래갖고 입원을 해갖고 한 3, 4일 있다가 이제 수술이 잡혔다고.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어요. 네.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게 이제 본 의사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실습생들. 아, 의사들이 아니고. 네네. 그 실습 나온 그 사람들인가 봐요. 아, 실습 나온 분들이요. 네. 네네네. 그래갖고 이제 뭐 코에 마취를 하고. 네. 이제 코를 수술을 이제 하는데 하, 그 사람들이 서로 그냥 뭔 얘기들 막 하면서 그냥 뭐 어쩌 하게 수술 끝날 때까지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래갖고 이제 뭐 한 시간 정도 됐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아 수술 잘 됐으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네. 그래갖고 이제 2, 3일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약국에 가서 뭐 큰 주사기를 사갖고 식염료 그 코 이렇게 저기 청소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갖고서 이제 그걸 했더니 한 며칠 있다가 코피가 터지더라고요. 아, 네. 아,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그냥 여기 뭐 전기 땜질을 해갖고 좀 멈췄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 별거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네.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게 좀 있다고 그래요. 네. 그걸 한 두 번이나 그냥 코피가 터져갖고 네. 갔어요 또. 네. 그 세 번째 갔을 때 거기 무슨 이분이니까 그 과장님 좀 되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땜질을 하고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이 저보고 이리 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아 그러더니 아, 누구신지 모르지만 아,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냥 왔습니다. 네. 그리고 한 몇 년 지냈다가 여기 동부병원에 내가 다른 거를 내가 입원하게 됐어요. 아 다른 동네 병원이요? 네네. 네. 그래갖고 거기 가서 이제 이분과를 갔다 갔더니 아 코가 왜 이렇게 고름이 이렇게 꽉 찼냐고 그래요. 아 너무 심각하다. 이날 그 수술했는데요. 그랬더니 아 수술한 자국도 없고 수술 그것도 안 되고 코뼈도 그냥 그대로 휘어 있고 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는 너무 그냥 답답해가지고 그래서는 제가 뭐, 네. 변호사님을 좀 이렇게 뵈갖고요. 네. 예, 좀,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게 좀 궁금해갖고서 이렇게 연락 좀 드렸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국립의료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그 계속해서 네. 이제 코피가 나오셨고 그래서 다른 동네 병원에 갔더니 이제 좀 수술 뭐 자국이 없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셔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좀 대응하시는 게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사연을 옆에 그 이진우 변호사님과 함께 들었거든요.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또 상담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립의료원이라면은 저기 동대문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그 을지로 있잖아요. 아, 을지로. 네, 맞습니다. 네, 국립의료원. 이렇게 선생님께서 기억하시기로는 당시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억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이제 수술은 안 하고. 네.
그냥 코에다가 뭘 이렇게 막 수식을 뭐 이렇게 하고 하다가 그 우회증이 있는데 뭘 잘못 건드렸나 봐요. 그래서 코피가 그냥 막 푹푹 쏟아지면서 네. 그러면은 말씀 죄송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립병원과 이제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진단을 받으셨는데 거기서 이제 코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교정 수술이나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뭐 일정 기간 진료가 필요하다는 그런 소견을 들으셨나요? 그 말씀은 못 듣고요. 네. 이렇게 그 과장님이 코를 이렇게 보더니 네. 코에 왜 이렇게 고름이 꽉 찼냐고 네. 그래갖고 여기가 너무 심각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재수술이나 교정수술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 들으신 건 아니고요. 예. 네네. 일단은 좀 추측하시는 것처럼 국립의료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당시 수술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간혹 가다 보면 이제 뭐큰 병원에서도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니까요. 수술하지 그러니까요. 않았거나, 수술하지 네. 않았거나 미흡한 수술을 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시립병원에서 이제 코가 이제 수술한 자국이 없다거나 그안 좋은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재수술이나 교정술을 이제 요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텐데 소위 이제 의료소송이라고 합니다. 의료소송은 이제 예. 의사의 진료나 어떤 병원의 관리 행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과실이 있어서 미흡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건데요. 당시 네. 진료나 수술에 미흡하였다거나 의료진이 과실이 있었다는 것도 입증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도 입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주장만으로는 또 이렇게 어떤 주관적인 호소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하셔야 되는데요. 흔히 소위 말하는 진료 기록, 의무 기록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이제 당시 3년 전인가 5년 전에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으실 때또 입원 수술을 하실 수도 있고 통원 중에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관련된 어떤 의무 기록들 혹시 확보하셨나요? 아니, 그건 제가 확보를 못 하고요. 네네.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 이비인후과 그 국립의료원이요. 네. 거기 갖고 내가 이제 그몇 년도 언제 내가 수술을 했는데, 그거 좀 보험회사에다가 청구하려고 네네. 네. 지금 그거 좀 일수 있냐고 해서 그렇게 좀 해갖고 한번 떼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잘하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뭐 수술 관련된 수술 기록이라든지 기타 뭐 진단서 소견서뿐만 아니라 그 병원을 통원하거나 입원하는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의무 기록들을 다 이렇게 복사할 수가, 이렇게 사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원 예. 가셔가지고, 업무과나 어떤 민원실 같은 데 가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치료받았던 진료 기록들, 일체, 뭐, 진료 기록, 간호 기록, 수술 동의서, 수술 기록, 뭐, 기타 영상 판독지 등등 모든 기록들을 다 사본을 받아두시고요.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언정, 시간이 지나면 또 폐기가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 기록에 따라서 5년, 3년, 10년씩 이렇게 보존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가셔가지고 그런 기록들을 확보하시고 또 당시에 뭐 MRI나 CT나 X-ray를 찍으신 게 있다면은 그런 영상 의무 기록들도 어떤 CD로 발급을 받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봐야지 당시 수술이 미흡했는지 수술이 뭐 제대로 됐는지 조치는 적절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가셔가지고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현재 네. 상태와 비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알수 있는 그런 내용도 별도의 진단서나 소견서나 현재 의무 기록도 확보를 해 두셔야 할 테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보셔가지고 수술에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신다면은 일단은 이 소송보다는 이제 병원 측에다가 문의를 해서 당시 수술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어떤 보상, 재수술이라든지 금전적인 위로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요구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네. 배운 것도 없고, 네네. 지금 나이도 68세가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님한테 네네네네. 네.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좀 같이 좀 해갖고, 네네. 지금 제가 뭐 뛰는 것도 모르고 이러니까는, 네네. 좀,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하듯이, 지금 잘 아는 사람 이렇게 해서 하라고 그래요. 시비 있는데 네네. 어떻게 저걸 변호사님을 저기 선임을 해야 그래서 해야 되나요? 일단은 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는 분명히 좋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고요.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본인이 지금 경험하시고 이렇게 그 설명하시는 것 외에 이를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것들. 아까 말한 것처럼 손해배상을 하려면은 어떤 위법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도 필요하고 그 불법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것은 결국은 자료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업무 기록은 모두 그때 당시 업무 기록이든 현재 업무 기록이든 다 확보해 놓으시고 그거를 가지고 뭐 일반 병원에서 이제 사적으로 이제 감정을 받거나 혹은 그걸 가지고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변호사라든지 찾아가셔가지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상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인지를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의무기록사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발급 비용이 뭐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한 10만 원씩도 나오는데 그 이거는 나중에 언제라도 지금 코에 고질적으로 지금 질환이 있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를 하든 병원에 청구를 하든 소송을 하든 언제든 쓰임새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자료는 이제 보존기한에 그 보존기한에 어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걸 먼저 확보하시고 그걸 토대로 주변 내지는 전문가와 일단 상담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 적절한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아, 네.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 방송도 나오기 때문에 좀잘 이해가 혹시라도 좀그 지금 바로 당장 와닿지 않으시면 유튜브 통해서도 다시 한번 다시 보기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 의료 소송은 사실 이그 입증 책임, 그 증명 책임이 참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 상담자님께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방금 이제 의료소송도 이제 언급하긴 했는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의료소송은 좀 복잡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감정 절차도 필요하고요. 또 감정 절차에는 또 별도의 비용과 시간도 들기 때문에, 다른 소송에 비해서 좀 오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이나 의사들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도 있고, 보통은 그러면 이제 감정 기간 때문에 이제 좀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재판부에서도 네. 어떤, 그 의학적인 부분에서 어떤 인과관계라든지 의학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뭐 판단하기 위해서는 감정인의 보통 이제 의사분들이 될 텐데 네. 감정인의 의견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감정 절차가 진행이 되면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감정의 재감정, 보완 감정 등 감정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길어지고 감정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감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측면에서 이게 의료소송으로서 제기할 만한 것인지를 일단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제가 뭐 수월하게 뭐 의료소송이 된다, 꼭 의료소송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를 보고 또 전문가라든지 주변 뭐 다른 의사분들 만나가지고 한번 상의를 하신 다음에 그 필요성을 봐야 할 것이고 혹여는 이제 종합병원이 됐든 개인병원이 됐든 이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점이 있다면은 병원 측에다가 어떤 수술로 인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손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 어떻게 된 어떤 보상이나 조치가 되는지도 한번 일단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게 이제 소송으로 갔을 때 시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보고 또 소송이 될 만한 사안인지 이 네. 부분을 따져봐서 이제 그 해당 병원과의 어떤 다른 그 해결 방안이 없을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조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좀 조언을 바탕으로 좀 원하시는 결과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10년 차 베테랑 전기 기사입니다. 그때그때 투입되는 사람과 팀을 맞춰 일하는데, 한날은 사무소에서 외국인을 보냈는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기에 믿고 함께 일을 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외국인 동료와 함께 아파트 지하에서 전선을 손보던 중 갑자기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게 느껴져 바닥에 쓰러졌는데요. 다행히 옆에 있던 외국인 동료가 저를 구해줘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저는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몇달 만에 겨우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요. 사고조사 결과 자격증도 없던 외국인 동료가 접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제가 고압 전류에 노출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현재 겨우 회복은 했지만 전신 3도 화상에 심각한 후유증이 동반될 수 있다고 하고 피부도 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었는데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누가 제 인생을 책임져 줄지 그저 눈물만 나올 뿐입니다. 네, 이렇게 좀 안타까운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 동료가 접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 동료의 실수로 감전사고를 당하게 됐고, 또 이제 겨우 의식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지금 심각한 외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이게 좀 산업재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외국인 동료의 잘못이 있잖아요.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해당 직원에게 법적으로는 어떤 책임을 좀 물을 수 있을까요? 네, 형사적으로는 이제 일단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이제 검토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 이르게 한 경우에 이제 성립하는 범죄인데,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전기 작업을 하면서 접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할 것이고요. 민사적으로는 그 행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신체에 심각한 상해를 입고 지금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뭐 다행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외국인 동료가 빠른 대처를 해서 그래도 이제 목숨은 이제 생명은 이제 건질 수 있으셨던 상황인데 이 부분은 뭐 형량에 좀 이제 반영이 될까요? 일단은 지금 확대 손해나 어떤 추가 손해를 방지하고 뭐 네. 최소한의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다했지만 이미 이제 그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참작 사유가 되거나 이제 양형 사유로 이제 고려가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처벌이 뭐 무조건적으로 필요적으로 이제 경감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민사상으로 따졌을 때도 보면은 그 손해배상의 범위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범위가 줄어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이 전기를 다루는 이 작업은 굉장히 위험하고 이렇게 생명에 좀 위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외국인 동료분이 자격증도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무면허 인력을 배치를 했는데 이 해당 사무소도 좀 법적으로 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사업주나 고용주는 이제 근로계약상 네. 어떤 근로자가 이제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하게 신체나 생명의 그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네.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야 될그 안전배려 의무라든지 안전 그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어떤 보호조치나 보건조치라고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가 이제 안전하게 생명과 건강을 해치지 않고 일을 할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 고용주 사업주 이 사무소는 어떤 이 작업을 시킨 데 있어가지고 이런 안전이라든지 그런 안전을 위해 가지고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데요. 네.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뭐 사무소에서 없음을 알면서도 이제 일부러 투입을 했거나 아, 네. 혹은 자격 여부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고 투입했거나 했던 과실이 있어 네.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전기 작업은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고 네. 자격증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특히나 이제 외국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제 업무가 미숙하거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특별히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무소 같은 경우도 근로자 보호나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 조치를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이제 처벌받을 수가 있고요. 네. 당연히 또 이러한 불법행위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 또 해당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이제 전신 화상에 또 이제 심각하게 좀 후유증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앞으로 이제 치료비는 당연한 거고, 지금 생업을 좀 이어가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미래에 좀 발생할 비용까지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비용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까 그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재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이제 근로복지공단에다 산업재해 신청을 해서 일단은 산업재보상보험법에 따라서 산재보험에 따른 치료, 요양기간 중에 일을 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휴업손해,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이제 받을 수가 있고요.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는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장애가 남는다면은 장애급여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산재보험은 이제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제 보상을 하고 있고, 위자료 같은 것은 이제, 위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산재보상을 초과 손해가 이제 또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이제 사업주에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들어가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는 장례 치료비, 그리고 이제 일을 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어떤 손해,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손해까지 다 포함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신체 이런 상해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노동력이 일시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이제 뭐 상실된 경우에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손해를 흔히 말하는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얻지 못했다 해서 일시 수입 손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신체 감정 등을 통해서 노동력이 얼만큼 이렇게 떨어졌는지를 확인해서 어떤 노동자의 어떤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은 일할 수 있던 기간까지 얻을 수 있던 소득 에서 노동력 상실률로 계산하는 어떤 비율에 따라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로 인한 사고로 인해서 이런 생활상의 불편과 정신적인 고통, 신체적인 어떤 고통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연에서는 이제 그때그때 이제 좀 팀을 꾸려서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어떤 소속돼서 일하시는 근로자가 아니라 좀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형태로 일을 하시고 계실 가능성이 좀커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좀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좀 불리하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상담자께서 프리랜서로 이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고용관계에서 일을 하는 건지 확실하진 네, 않지만, 확실하진 않죠. 프리랜서로 이제 일을 했다고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고용직 형태로 일을 한 것인지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수고용직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계약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그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특수고용직으로 이제 인정해서 산업재해 그 산재법에 따른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는 모든 그 이런 형태의 근로자한테 그 보장하는 게 아니라 산재법 시행령에 따라서 특수고용직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담자분은 이제 정기기사로 일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시행령상에 특수고용직으로 이제 인정되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행령 예, 안에는 들어가 특수고용직에 있지 따른 않. 그 산재 적용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예, 진행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측에서 이제 좀 합의를 해달라, 합의 이제 시도가 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흔히 이제 이런 경우에 그 사업주가 이제 어떤 손해배상, 금전을 지급하는 대신에 산재처리를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근로자 같은 경우도 거기에 동의해서 이루어지는 흔히 소위 말하는 공상처리 같은 경우를 그 공상처리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제 산재에 따른 어떤 불이익을 피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손쉽게 빠르게 피해 보상이라든지 어떤 조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는 이제 다음 같은 측면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데요. 사업주 같은 경우로 한다면은 이 공상처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산재 신청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산재법에 따라서 근로자는 이제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산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게 산재를 이렇게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였다고 보인다면은 이 사업주 같은 경우는 그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및 행정상의 과태료 처벌을 또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상처리를 함부로 한 경우에는 이 이후에 그 합의한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해들, 쉽게 말해서 후유장애가 이후 나타나든지 다시 재발한다든지 또 피해 범위가 또 확대되는 그런 경우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런 그 손해배상을 떠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주가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든지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처벌을 좀 감면받기 위해서 근로자한테 형사합의,
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사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를 했다라고 제출하기 위해서 이제 네, 그러니까 합의를 피해자로서 네. 가해자인 이 사업주가 네. 업무상 과실치사상태로 있어서 처벌받음이 있어가지고 선처를 네. 받길 원한다, 아, 처벌을 네. 원치 않는다 이런 이렇게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것인데 네. 이런 경우에 이 합의금이라는 게 그냥 위자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위자료라고 이제 적시하지 않고 그 특정하지 않고 합의라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금액으로 포함될 수가 있어서 네. 나중에 이제 산재 처리를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받을 때 형사 합의금 자체가 그 손해배상 금액에서 공제되는 그런 불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합의를 보실 때는 이게 위자료 항목으로 별도로 받는 금액이라고 이제 명시를 해가지고 형사 합의를 보시는 게 차후에 이제 발생하는 그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불치의 손해를 막을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이제 민사상, 형사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 해주고 싶으신가요? 뭐 그 불의의 사고로 이제 중상을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위로의 네.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또 이렇게 산재법에 따른 보상 등 복잡한 절차가 있을 것인데 네.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본인이 입은 손해를 또 입증해야 된다. 아까 의료소송도 얘기했지만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료라든지 어떤 손해에 대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원하고요. 네. 그리고 본인은 업무 이렇게 또 손해배상을 받을 때 본인 과실도 인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본인 네. 과실이 없었다는 측면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의 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좀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드린 좋은 바탕으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저와 15년 지기 절친인 친구가 있는데요. 한 동네에 살기도 하고 부부끼리 사이가 좋아 자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인을 만나러 간 커피숍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친구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고 서로 스킨십하는 장면까지 보게 됐습니다. 누가 봐도 연인의 모습이었는데요. 친구에게 얼른 말을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오해일까봐 조심스럽습니다. 사진이라도 몰래 찍을 걸 후회도 되는데요.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변호사님? 네, 상담자분께서 네. 많이 이제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비슷한 동일한 고민을 하시는 분 꽤 많은가 봐요. 저도 비슷한 사례를 상담한 적도 있는데요. 네. 좀 법적으로 한 번 더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친구에게 알렸을 때 이게 좀 뭐 법적으로 내가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때문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뭐 외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가정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과 이제 외도를 하는 거는 네. 가정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로 어떤 명예훼손적인 사실이 됩니다. 네. 이 사실을 그 피해자인 친구에게 알린다는 것이 이제 바로 명예훼손이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는 공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되는 게 공연성이고 네. 이 상태는 소수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다수에게 전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전파 가능성에 따라서 공연성을 좀 확인하는데요. 그 피해 당사자인 친구에게 말을 했다면은 그 친구가 그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공연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것 같지 않습니다. 알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 특정인한테 얘기해도 명예훼손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당사자이기 때문에 좀 비밀을 보장할 테니까. 네. 네. 그 명예훼손 성립 기준 어떻게 되나요? 네, 명예훼손 소위 말해서 이제 공연성이 있어야 되고요. 네. 공연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소수가 알았더라도 다수한테 전파될 수 있는 상태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네. 또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그 사람의 어떤 평가나 가치에 대한 것을 이제 저하시키거나 그 뭐 저하하거나 비하하거나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에 어떤 특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허위든 진실이든 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근데 모호한 게 아니라 어떤 최소한 이렇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적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립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제 피해 당사자인 친구가 아니라 이제 제3의 지인한테 야, 나 그 친구 누구 봤는데 그 남편 그 다른 여자랑 있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건 이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럴까요? 방금 이제 계속 네. 반복해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전파 가능성이 높겠죠. 네네. 제3자이니까. 네. 그런 네. 경우에 이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직접 당사자인 그 피해자 말고 남편에게 얘기하면 어떤가요?
남편이 직접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전파 네. 가능성이 없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도 명예 마찬가지로 경제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상담자님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약간 이제 계속해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명예훼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사연인데요. 저는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소규모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년째 저를 괴롭히고 있는 상사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저에게 물리적인 폭력은 쓰지는 않지만 제가 실수했을 때 언어폭력이 수위를 넘는데요. 저를 돌대가리라고 한다거나 제발 꾸미고 다니라며 같은 여자로서 수치심을 느낀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계속 이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우울증이 생겨서 정신병원까지 다니고 있는데요. 주변 동료들에게 상담을 했지만 그 선배가 저와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그냥 장난이니 애교라고 받아주라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회사를 그만둘 마음까지 먹고 있는지라 억울한 마음이 큰데요. 상사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소위 말하는 언어폭력으로 인한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주변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대응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언어폭력도 엄연히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이고 괴롭힘 행위라는 걸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물리적인 폭력이 없어도 사실 언어적 폭력만으로도 그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수위여야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폭력 수위는 일단 언어폭력은 이제 뭐 죽인다 때린다 이렇게 신체에 대한 위협을 한다거나 네. 그 사람의 신용이나 평판에 대해서 이제 저하시키는 말 하는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발언 네. 외모나 신체, 나이, 성별에 대한 어떤 경멸하는 표시, 뭐 비하하는 표시하는 그런 모욕적인 발언 네. 기타 이제 여성,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희롱적인 발언 등이 있습니다. 네. 이게 상대방한테 모멸감, 열등감, 어떤 성적 수치심 등 어떤 줄 수가 있다면은 모두 언어폭력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인간의 존엄성이나 가치를 이제 부정하고 차별과 혐오를 강화시키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체적인 상태를 봐야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모두 언어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언어폭력 때문에 우울증까지 겪고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더 강력한 죄로 좀 처벌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언어폭력으로도 이제 지금 우울증도 겪고 있고 정신과 네. 치료도 받고 계시잖아요. 네, 네. 지속적인 언어폭력으로 이제 우울증이나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단순히 모욕이나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상해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사례를 알려드리면은 네. 실제로 2020년 1월 부산지방법원에서 네. 약 4개월간 후배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퍼부은 상사에게 상해죄 혐의를 인정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속적인 폭언과 이런 인해 가지고 이제 어떤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되니까요. 상담자분도 이제 거의 2년 동안 언어폭력을 당하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뭐 해당되는 사안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이제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만 이제 폭력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언어적 폭력을 주는 것도 이제 상해죄 혐의가 적용된다는 점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밖에 다른 좀 처벌 가능할 수 있는 범죄들 좀 살펴주시죠.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아, 네. 네. 일단은 뭐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했던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모욕죄도 될 것이고요. 네. 그 사람 신체에다 어떤 유용량을 행사하거나 큰 소리를 지른 경우에는 폭행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기준법상 직장의 어떤 사업주가 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발생하면은 그 사업주에게 신고를 하고 어떤 조사 절차를 거쳐가지고 가해자한테 적절한 조치나 어떤 징계 등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다 직접 그 진정이나 신고를 하거나 뭐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관련 사단법인 단체들한테 이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도 수사기관에다가 고소를 네. 해가지고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네,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렸는데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이진우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생생 법률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